이제 다른 말씀 하실 거는 없으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어떤 그 투표 조작의 이런 내용을 보면서 너무 처음에 이제 많이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뭐 어느 한 정당의 표가 다른 한 정당으로 뭐 그냥 이렇게 땅을 뒤엎듯이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충격을 받았는데 저기 그 좌파에서 이런 용어를 쓴다고 합니다. 밭갈기, 밭갈기라고 해서 어떤 그 뉴스에 댓글 같은 거 이제 예를 들면 뭐 현재 여당의 정책에 불만을 갖는 그런 뭐 그런 정책들에 이제 불만이 있으니까 좋아요를 막 바꿀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어떤 그 특정 사이트에서 밭갈기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예. 밭갈기 합시다 하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우르르 몰려가지고 싫어를 눌러서 정부에 불만을 제기했던 그 댓글들은 다 밑으로 내려가. 저 여러 번 봤습니다. 저도 직접 밑으로 내려가 버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또 다른 내용들의 댓글이 올라가는 그런 그 행태를 밭갈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정말 충격을 받고 이거는 밭갈기가 아니라 표갈기다. 왜 그러냐면 좋아요를 싫어요로 바꾸는 것처럼 어떻게 옛날에 보면 쟁기로 이렇게 뭐 바꾸는 것처럼요. 어떤 특정 당의 표를 다른 당으로 이제 갈아엎어버리는 거잖아요. 이걸 보고 저는 표갈기가 아닌가 표갈기. 이렇게 생각이 됐고 꼭 이름을 짓는다면 이렇게 이름을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상황을 계기로 해서 정말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나라에 정말 민주주의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 그런 이 일을 보고 비참함을 금할 수가 없고요. 그러나 정말 이 내용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잘못된 사람은 벌을 받는 것이 더욱더 깨끗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다시 명예회복을 할수 있는 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당사자들도 저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걸 숨겨놓고 덮어왔다? 민족의 반역자들, 그런 사람들과 다를 게 뭐라고, 뭐겠습니까? 차라리 양심껏 법이 얘기하는 적당한 벌과 적당한 형을 받으신 후에 그러고 나서 깨끗이 편하게 주무시는 게 나을 겁니다. 이거는 도저히 이 국민의 분노를 멈출 수가 없을 겁니다. 이때까지는 어제까지만 해도 저의 분노였다면 이제는 이 영상을 보신 모든 국민들의 분노가 될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살아있는 양심을 가진 모든 국민들이 이 조작을 한 사람들을 눈으로 주시를 할 것입니다. 이 국민들이 정말 다 사분오열된 이 분위기라는 것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총선에 졌고 분위기가 뭔가 침체되어 있고 뭔가 이제 좌파 성향이 있는 그 집단의 조롱거리가 되는 그 느낌들이라는 걸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물론 저기 그 야당의 그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현재 이 보수가 앞으로 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비전과 가치관과 그런 내용의 그 정책들로 제대로 우리 국민들을 만족시켜줬다면 그렇다면 또 이렇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그 보수들은 완전히 이제 완전히 망해버릴 때면 완전히 망해라. 완전히 망해버린 다음에 다시 새 판을 짭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나라를 암흑의 수렁텅이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 민주주의의 퇴보에 대해서 이거는 상대 진영을 그냥 같이 이거는 암묵적으로 돕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파 진영에 어떤 이 새로운 비전을 가져보자. 이런 새로운 어떤 그런 정책을 짜보자 하는 그 노력은 당연히 중요한 거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판을 짜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패배의식. 특히나 선거 부정은 전혀 별개 문제입니다. 이건 죄냐, 아니냐, 국민 앞에, 국가 앞에 죄냐, 아니냐를 따져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투표에 승패와는 상관없이 투표에 졌더라도 이걸 당당하게 재검표를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큰 차이로 졌더라도, 작은 차이로 졌더라도 투표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는 것은 전혀 우리의 그 어떤 프라이버시 이런 거는 상관없고 오히려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행동이다. 이런 저는 이렇게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이 방송 시작되기 전에 잠시 휴식 시간에 보니까
이제 한 분이 그 또 모 유튜브가 지금 또 저를 공격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냐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가끔 댓글에 오셔서 음모론이나 이런 걸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3일 전에 아니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라도 항상 그 진실 앞에 정직해야 되고 사실 앞에 정직해야 되고 이제 오늘 방송을 다 보시고 예, 그걸 보시고 그냥 고집을 피우지 말고 이게 진짜 저 양반들이 주장하는 것이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인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그래서 정말 좀 옳은 일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저는 이제껏 살면서 항상 생각이 사람이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고 사실 앞에 겸손해야 되고 진실 앞에 겸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한 10회 이렇게 분량의 그런 녹화를 했는데 그 녹화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이번 21대 총선에서 발생한 그런 사건들을 좀 직시할 수 있는 많은 국민들이 나오시고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 없는 진실을 만들자는 게 아니고 의혹이 너무나 큰 통계학적으로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맹맹백하게 수사가 이렇게 돼가지고 문제가 좀 완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뭐 말씀은 없으시고. 네. 어쨌든 오늘 저의 그 방송이 정말 어렵게 바실리아 TV에 그런 조슈아님이 시골에서 올라오셔가 시골이라서 좀 미안합니다. 네, 이 얘기를 좀 꼭 하고 싶은데요. 제가 그때 그 실마리를 잡았을 때, 실마리를 잡고 그 결과를 도출했을 때 첫 영상을 그 자리에서 바로 찍었습니다. 이 너무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도 이걸 도저히 이걸 다른 사람들에 알리지 않고는 우리나라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바로 영상을 찍고 나서 엄청난 댓글들이 막 달렸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고요. 근데 저는 그 댓글들 지금 보니까 이대로는 묻혀버립니다. 큰 유튜버들에게 빨리 제보를 하시고 같이 연결해서 연계해가지고 이걸 멀리 더 빨리 더 퍼뜨려야지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어떤 그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전에 그래 이거 하고 자자 해가지고 새벽 3시에 제가 메일을 한 6군데 보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보내자마자 새벽 3시에 그것도 3시에 바로 대답을 보내주신 게 이제 공병호 박사님이시고요. 내가 좀 빠릅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수신 확인도 됐더라고요. 수신 네. 확인도 되고 답변도 매일 바로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많이 깜짝 놀랐고 근데 그래서 이제 아 그렇지 이 내용이 정말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이제 속속 연락이 오겠구나 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바로 이 내용의 어떤 심각성을 아시고 또 이게 심각성이 또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큰 정말 좀 어떻게 부담되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 겁나는 거죠. 이렇게 흔쾌히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시고 저도 유튜브를 운영을 하지만 정말 뭐 구독자는 200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그 큰 유튜버에 초대를 해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했다는 자체만으로 전 너무나도 이제 감사하고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오히려 저 조슈아님이 그렇게 참 정말 대한민국의 진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그 분석을 해 주셔가지고 네. 그거를 내가 알려야겠다는 그런 사명감 같은 걸 느꼈죠.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천년 만년 살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반듯하게 살아야 되고 좋은 나라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그래 우리 자녀들도 예 탈북자가 오셔서 김길선이라고 예, 북한에서 아주 그 저 명망 있는 기자를 하신 분인데 김길선 그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구먼요. 아무리 나쁜 북한 정권이라도 북한을 버리고 중국 땅을 헤맬 때는 그야말로 나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개하고 같더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어렵게 만든 나라를 보존하는 그런 의미에서 모든 문제는 4.15 총선의 의혹 정말 일어나기 힘든 그런 확률로 일어난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좀 하시죠. 네. 예. 특히 저기 우파 진영 유튜버 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혀 이제 논점이 아닌 다른 곁가지들을 보지 마시고
핵심을 정확하게 보셔가지고 이 공병호 박사님 위주로 한 정확한 이 부분을 찝으셨으니까 여기 다 같이 의견을 모아야지만 공론화가 되고 정상적인 수사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어쨌든 힘을 합쳐주시기를 예.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참 고맙습니다. 장시간 네. 여기에서 이루어진 인터뷰 가운데 가장 긴 인터뷰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즐거운 예. 시간이었습니다. 네.